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꼈을 텐데요. 그 아버지가 보여준 쉽지 않은 결정에 주의가 숙연해졌습니다.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학교 3학년 14살 김모 군은 지난 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. 뇌사에 빠진 김 군은 오늘 새벽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. 마트에서 노트북을 훔치려 했던 게 김 군이 받은 혐의였습니다. 경찰은 김 군을 부모에게 인계하기 위해 진술 녹화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. 피의자를 혼자 둬선 안 된다는 관리 지침이 있었지만 김 군은 1시간가량 혼자 있었습니다. 부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부모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녹화실로 이렇게 가서 대기를 하게끔 했고. 2년 전 어머니를 잃은 김 군은 아버지와 살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로 용돈을 벌어왔습니다. 생계 때문에 제때 아들을 데리러 가지 못한 아버지는 찢어지는 아픔을 딛고 숨진 아들의 각막을 기증하고 자신 역시 장기 기증을 약속했습니다. 저한테는 정말 큰 아이죠. 거의 장기가 거의 못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일부분이라도 좀 남겨놓고 싶은 생각도 있고. 아버지는 아들 몫으로 나온 장제비까지 아들 모교에 전달하고 지침은 어겼지만 아들에게 호의를 보인 담당 경찰관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.